자, 두 번째 해시태그는요, 영원히 살기를 꿈꾸는 진시황이라는 해시태그예요. 예, 진시황. 진시황.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진시황 하면 뭐 불로장생을 위해서 뭐 산의 진미를 구해서 음식을 뭐다뭐 먹으려고 하고 어디 나라까지 가서 구해와라 뭐 이런 맞아요. 걸로 저희가 역사 속에서도 배울 수가 있었는데, 네, 결론부터 뭐다 아시겠지만 죽었어요. 죽었죠.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네, 맞아요. 진시황도 아마 50 전후 50도 안 돼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은 많고 진시황에 대한 역사는 사실은 정설이 없을 정도로 그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서 상상을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진시황도 모병장수를 원했지만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걸 원했지만 결국은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 거를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결국에는 너무 앉아만 있어서 걷지를 않아서 죽었다 이런 말도 있고 또뭐 신하를 믿지 못해서 태평천하를 다 이뤘지만 그래도 누군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죽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결국에는 그런 걸 보면은 뭐 마음의 병 이런 것에서 또 노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분이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방금 그렇겠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꼼꼼하고 본인이 모든 일을 해야 됐던 사람이어서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육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너무 앉아 있고 또 사실은 저는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요. 지금 운동도 필요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이 했던 것이 찾았던 게그 죽었던 자리를 보면 사실 그 밑에 보면 수은이 흘렀다고 해요. 네. 사실 수은이 그 변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또 이게 고래로 뭐 동서를 떠나서 수은을 많이 이용해서 했는데 진시황도 이 수은을 이용해서 수은 중독에서 죽지 않았을까라는 또 학설들도 있죠. 그런 설도 있습니까? 네. 그래요? 근데 수은이 저는 더 좋다고 하던데 노화를 방지하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 유럽 전혀 쪽에서 잘못된 정보인가요? 아니 수은을 이용해서 네. 미용에 이렇게 좀 이용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죠. 왜? 그러니까 중세 시대 유럽에서 귀족들이 수은을 미백용 화장품으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청백하고 하얀 피부가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인데 엘리자베스 1세의 경우에도 수은을 직접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청백하고 하얀 피부를 원하려고 막 그런 것을 여러 바르면서 결국 부작용으로 얼굴이 썩고 또 머리가 다 빠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용에 좋다고 하고 뭐 피부에 좋다고 하면 진짜 뭐든 다 바르잖아요. 그렇죠. 예예. 더뭐 심한 말로 얘기해서 너무 더러운 것도 이거 좀 미용에 좋아 뭐 남자한테 정력에 좋아하면 다 이거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뭐다 바르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그 절세미 분들 보면 그 고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썼다는 걸로 고서를 통해서 좀 전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도 우유나 우리가 레드 와인 같은 경우를 가지고서 목욕을 했죠. 특히 우유 같은 경우 약간 발효를 하게 되면 이게 젖산이나 물질이 나와서 피부에 각질을 제거하는 데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약간 묵혔다가 발효시켰다가 그렇게 또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양귀비 같은 경우도 뭐 살구씨 우리가 한방에서는 행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기도 하고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바로 황진이. 황진이. 아, 그렇죠. 이분이 이제 주로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삼 잎을 이용해서 인삼 잎을 평소에 채취해 가지고 잘 건조해 놨다가 자꾸 차로도 드시고 또 이걸 가지고 세안이나 아니면 몸을 갖다 씻는 데도 또 이용을 했는데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도 사포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었겠죠. 아니 뭐 저희도 방송이지만 사실 요즘 방송만 키면은 뭐 뭐가 어디에 좋다 뭐 뭐는 또 어디에 좋다 뭐 이게 정보가 너무 범람해요. 넘쳐나는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게 어떻게 다 몸에 좋을 수가 있어?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인데 확실히 좀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원장님? 그렇죠. 네. 또 잘못된 습관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뭐 사우나를 하시면서 얼굴에 때린다든지, 또 각질 제거를 위해서 스크럽을 자주 한다든지, 그럼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칙칙해질 수 있어요. 아니, 그 사우나 가서 얼굴에 때리면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건 저절로 떨어지게 놔두는 게 좋고요. 또 일일 일팩도 유행하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실 수 있어요. 저 일일 일팩 하는데? 그러면 짧게 하시면 좋아요. 10분 이내로. 너무 자주 오래 하면 그게 거기에 있는 물질도 방부제도 사실 들어있거든요. 폐가 안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엔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 번.
정도하시고. 아, 그러면 미스트 뿌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스트도 건조하다고 자꾸 뿌리다 보면 미스트가 증발되면서 내 몸에 있는 수분도 같이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더 건조해지게 돼요. 아니 이거는 예. 맞는 말씀이 뭐냐면 예. 제가 아이씨 참 부끄러운 네. 얘기긴 하지만 잘 안 씻을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잘 안 씻다가 그날 하루 씻잖아요? 네. 피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아 내버려 두는 것도 이게 좀 좋은 쉬게 방법이다. 그렇죠. 네. 피부를 쉬게 그냥 아주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뭐 한 가지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것만으로 하려는 방법도 쓰시는데 항상 건강을 위해서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그 다음에 먹거리까지 이렇게 고루 살피면서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시태그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자, 한번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